소파기를요 제가 깨끗이 씻어놨는데요. 오이 소파기는 놓고 싶은데 만들려면 너무 번거롭고 힘드는 사람들 위해서 식구 작으신 분들 정말 많이 해놓으면 번거롭고 힘들잖아요. 제가 오늘은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오이 소파기를 하려고 했어요. 근데 지금 방금 생각이 바뀌어서 한 개 한 개를 하는데요. 식구 적은 집에서는 부추 한 단 사면은 힘들어요. 사실은 한 단 사면은요 나눠 드셔야 돼요. 김치도 담고 전도 부치고 국도 끓이고 무침도 해먹고 한 개는 부추를 넣은 소박이를 하고요. 그러면 요 부추가 50g 되거든요. 이 50g은 그냥 뺄게요.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양파랑 담는 오이 소박이 두 가지 따로따로 레시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하나에 200g으로 볼게요. 이건 200g 조금 넘고 200g 모자라지만 양념이 약간의 차이지 괜찮거든요. 자, 그럼 요 두 가지를요 따로따로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이 두 가지에다가요 고춧가루는 똑같이 이렇게 두 스푼. 요거는 매콤한 고춧가루라서 음식 해놓으면 맛있더라고요. 두 개 넣고요. 액젓도요. 그냥 싱겁게 드시는 분은 하나 반 쓰시고요. 싱겁게 드시는 분은 하나 반 써야 됩니다. 저는 두 개 쓸게요. 익혀서 드실 분은 두 개 이렇게 쓰시면 돼요. 왜냐면 익히는 경우에는 여기 조금 짭짤해야지 오이가 무르지 않고 있거든요. 저는 두 개. 한 스푼 반에서 두 스푼 쓰시면 돼요. 여기는 올리고당이나 물엿 쓰실 수 있는 걸로 쓰시면 돼요. 자, 한 스푼씩 넣을게요. 자, 여기도 한 스푼. 올리고당 한 스푼씩 넣었습니다. 마늘은 이렇게 반 스푼씩. 부추김치에는 마늘 안 써도 상관이 없고요. 써도 괜찮습니다. 반 스푼. 보통은 부추김치나 파김치는 어떤 향이 진하니까 마늘 안 쓰거든요. 근데 이렇게 조금씩 해서 금방 맛을 내는 막김치 같은 경우는 조금 쓰시면 바로 효과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에 끝났습니다. 여기다가요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통깨 있으시면 통깨를 마무리 주시면 되고요. 우선 요 두 가지에다가 제가 따로따로 넣어볼게요. 자, 오이 절이지 않고 바로 해요. 오이 한 개 갖고는 안 절여도 돼요. 오이 같은 거 절이는 이유가 물이 너무 많을까 봐 그렇거든요. 근데 한 개 정도는 물이 생겨봤자 얼마 안 생겨요. 그래서 드실 만한 사이즈로 이쪽에 한 개 이쪽에 한 개 부추도 이렇게 오이 비슷한 길이로 썰어줍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양파만 넣을게요. 그러니까 부추가 없으신 분들 위해서 이거는 만든 레시피입니다. 양파만 넣는 거는요. 양파는 중간 간계고요. 이렇게 반 자르고 여기다 한 번 더 때려주면 오이 길이만큼 되거든요. 통깨 있으시면 조금 뿌리셔도 되는데요. 그냥 이렇게 놔두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저는 두 스푼을 썼기 때문에 첫 느낌이 조금 짭짤해요. 근데 숨이 죽고 물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고기에 밥반찬으로 딱 맞더라고요. 부추를 넣은 오이김치라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. 이거는 양파를 넣은 오이김치입니다. 자, 이렇게 오이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